안녕하세요. 공예를 쉽게 알려주는 채널 피라트 DIY입니다. 오늘은 라탄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반지와 그 다음에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개가 매듭하는 게 반지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간 게요 팔찌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해놓으시면 반지하고 팔찌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활용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매듭 종류를 지금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헷갈려요. 처음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엄청 헷갈리는데, 어떤 규칙? 그런 규칙 같은 것만 파악을 하고, 그것만 일단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몇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반지 그리고 이렇게 팔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본인에 맞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로 할 거니까 기본적인 사이즈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는 1.5mm로 만들어 볼 거고요. 1.5mm 60cm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반지 매듭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라탄 환심을 이렇게 잡으시고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셔서 동그랗게 고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위로 고리를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잡으시고 고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또이 위쪽으로 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약간 하트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사이즈 조절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서 이게 지금 반지니까 내 손가락 사이즈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면은 제가 반지 사이즈는 한 2cm 정도, 안에 지름이 2cm 정도가 되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서 2cm 정도. 나중에 조금 조절하셔도 되는데, 대충 그래도 맨 처음에 하실 때 사이즈를 맞춰놓으시면 조금 하시기가 편하셔서, 자, 요렇게 좀 원을 좀 작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있는 줄을 이제 넣어줄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매듭에서 제가 중요한 건 보니까, 하나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해 주셔야 얘가 풀리지 않고 매듭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건데 얘가 지금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위로 하면 이게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게 지금 위쪽에 있으니까 얘를 좀 고정을 시켜 주려면 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 얘가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해서 통과를 할 거예요. 자, 여기를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반지 사이즈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납작한 평면 상태인데 반지를 하려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옆라인이 생겨야 돼서 요거를 요렇게 밀어서 약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반지 사이즈 하기 너무 크죠? 그러면 우선 사이즈 조절을 요 줄하고 요 줄을 좀 당겨주시고, 얘네를 요렇게 만져서, 요렇게 만져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잡아 당기고 여기도 좀 당겨주고 옆에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 손가락 사이즈를 맞추신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처음 라탄줄하고 요 라탄줄 있잖아요. 얘네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엇갈려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 요 줄 그러니까 얘 긴 줄을 갖다가 원래 있던 줄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를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라탄 한 심을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얘네가 지금 X자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원래 있던 애를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로 여기로 따라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해서 벌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란히 얘 원래 있던 줄에 나란히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얘 줄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눌러서 여기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네들을 살짝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면서 하시면 더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 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또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라 처음에 맨 처음에 그 모양만 딱 고리 그 원으로 되게끔 모양만 딱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자 이제 여기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벌써 끝났거든요.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 두 줄이 됐잖아요. 두 줄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얘네가 세 줄이 됐어요. 그러면 요 뒤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여기 이 밖에서 정리를 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요 뒤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시려나?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살짝 빼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네가 겉에서 봤을 때 어디가 시작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시작인지 티가 안 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지 별로 안 어렵죠. 맨 처음에 딱 한 바퀴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계속 따라가면서 엮어주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자꾸 이렇게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공 본드로 해서 한번 본드칠을 해주시면 접착제로 해서 붙여주시면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얘가 라탄 그냥 하얀 색깔이라서 조금 나는 이런 색이 아니고 조금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커피 염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라탄 염색제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지는 금방 끝났죠. 이제 팔찌를 해볼 건데 팔찌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아요. 반지에서 딱 한 단계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반지에서 조금 한 단계만
더 가시면 됩니다. 반지를 우선 익히시고 나서 팔찌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반지는 조그마하니까 지금 여기가 요렇게 매듭이 아까 한 번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게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 매듭으로 계속 해주면 여기가 너무 엉성하게 돼가지고 한 과정을 더 거쳐줄 거예요. 그것만 틀린 거니까 반지를 잘 연습해 놓으시면 팔찌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지, 올 여름에는 라탄으로 이렇게 반지를 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mm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